핀터레스트에 페어리 가든이라고 해서 커피잔에 미니어처로 꾸민 정원들이 올려져 있어요. 그런데 보통은 집 모양들을 직접 만들어서 작품을 만들더라고요. 유튜브에도 만드는 방법이 올려져 있어요. 그런데 미니어처 집 만드는 게 너무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저는 그 뒷병을 간단하게 네킨으로 꾸며서 만들어 볼 거예요. 제 장점이 뭐냐면 뭐든지 간단하게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페어리 가든이라고 하느냐? 요정 같은 미니어처를 사용해서 만드는 거를 페어리 가든이라고 해요. 저는 커피잔 가든이라고 이름을 지어볼게요. 자, 먼저 이 커피잔 가든 만드는 방법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요즘은 머그잔을 주로 사용하다 보니까 예전에 사용하던 이런 커피잔들이 가정에 하나씩은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페어리 가든을 보고 저도 아기자기하게 한번 꾸며보고 싶었거든요. 자, 그럼 이 커피잔에다가 네킨과 미니어처를 사용해서 가든을 한번 꾸며볼게요. 자, 네킨은 어떤 네킨을 고르셔야 되느냐면요. 문 그림이 있거나 창문 그림이 있는 네킨을 찾은 다음에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창문이 있는 거, 그런 집 모양, 그런 거를 찾으셔서 여러분들이 올리시면 돼요. 제가 이 네킨은 제가 밴드에다 올려놓을게요. 딱 맞는 제가 네킨을 찾았어요. 자, 먼저 그 창문이 가운데로 가게 한 다음에 이렇게 볼펜으로 그려주세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오려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오렸어요. 자, 오린 다음에 제가 이제 박스에다가 이거를 그릴 거예요. 지금 커피잔 사이즈로 만들었고요. 자, 여기다가 제가 지금 볼펜으로 그려놨어요. 그 사이즈를, 그런데 여러분들은 자를 때 그거보다 작게 잘라야 돼요. 자, 작게 자르면 어떻게 돼요? 안으로 이렇게 쏙 들어갑니다. 그래서 크게 자르시면 안 되고요. 크게 그려서 그거보다 조금 작게 그려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안으로 쏙 들어가게. 뒤에 저렇게 골판지 모양으로 붙이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예, 평면에다 붙인 게더 깔끔하더라고요. 골판지에다 붙이는 작품이 나중에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네킨을 붙일 거예요. 아까 네킨은 뭐냐면 제가 커피잔하고 똑같은 사이즈로 오렸기 때문에 조금 여유가 남죠. 그래서 보시면 전체적으로 예, 잘 보시고 네킨을 붙여주세요. 더 선명하게 하시려면 저기다 흰색을 칠하시면 돼요. 그런데 굳이 안 칠해도 괜찮다. 왜냐면 네킨이 조금 진한 색이라서 그래요. 이렇게 창문이나 집 모양이 있는 그런 네킨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사이즈에 맞는 걸 골라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실링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물티슈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반드시 여러분도 드라이 말리셔야 돼요. 저는 설명을 하기 위해서 지금 드라이 안 말리고 지금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는데 요만큼씩 남잖아요. 이걸 붙여줘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드라이를 안 말리잖아요. 그럼 손에 묻어서 예, 찢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뒤로 돌려서 다 붙여주시고 드라이 말린 다음에 이렇게 바니쉬를 한두번 정도 칠해주세요. 자, 저렇게 컵을 밑에다가 저것도 글루건으로 붙일 건데 여러분들이 저걸 세울 것인지 눕혀서 할 것인지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이 네킨을 붙여주셔야 돼요. 붙여놓은 거를 예. 그런 다음에 옆에다가 이제 글루건으로 해서 붙일 거예요. 자, 저는 이렇게 눕혀놓고 할 거예요. 이따 두 번째 작품은 제가 저 손잡이 있는 부분을 세워서 할 거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를 제가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주세요.
지금 제가 박스에다가 붙여서 저렇게 했더니 실은 나중에 보니까 잘안 빠지더라고요. 글루건 안 하셔도 잘안 빠질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할 건지 잘한 다음에 지금 글루건을 붙일 거예요. 근데 글루건을 전체 다안 붙여요. 반에서 한 3분의 2 정도만 붙이고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글루건을 쓰다 보면 다 써서 힘을 다시 꽂아야 될 때가 있죠. 자, 이렇게 꽂아놓고 보면 꼭 이렇게 눌렀을 때 거기가 잘안 눌러질 때가 있어요. 여기서 잠깐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그런 경우에는 끝에다가 살짝 글루건을 싸주세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뒤에다가 꽂아주시면 두 개가 딱 붙어서, 예, 빠지지 않죠. 내가 더 편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뒤에다가 아예 뒤에다가 하나를 더 붙인 다음에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여기다가 글루건을 한번 싸주세요. 여러분들 전체 다 돌려서 싸우면은 나중에 끼울 때 힘드세요. 한반 정도만 이렇게 글루건으로 싸주세요. 박스 넣어놓고 위에다 싸도 크게 문제는 안 되더라고요. 네. 박스라서 꽉 껴요. 근데 이렇게 한반 정도만 해준 다음에 커피잔에 그 무늬 중앙이 잘 가도록 해서 붙여주세요. 글루건이 옆에 조금 보여도 괜찮아요. 왜냐면 그 위에 이제 카바를 할 거거든요. 그 위에 지금 예, 카바를 할 거예요. 그래서 글루건이 좀 보여도 괜찮다. 자, 이렇게 지금 글루건으로 붙여준 모습이에요. 그 글루건 보여진 부분은 이렇게 무독이 50번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칠해주세요. 그 위에다가 모스를 잘게 부숴서 위에다 뿌려줄 거예요. 그러면 위에다가 이렇게 모스를 뿌려주면 어때요? 나뭇잎인 것처럼 창문 위에 나무가 있는 것처럼 표현되고요. 작은 돌들을 글루건으로 붙여준 다음에 그 옆에 50번드로 칠해주세요. 그 칠한 부분은 뭐냐면 하얀 돌가루를 깔아서 길을 나타낼 거고요. 뒤에 보시면 그 스칸디아 모스하고 프리저보드로 살짝 디자인을 해줬죠. 자, 뒤에는 제가 조화를 붙였어요. 조화를 붙일 때 조심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요. 밑에만 붙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글루건을 넉넉히 해서 밑에 붙여주시고요. 옆에를 예, 꼭 커피잔에 붙이게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스칸디아 모스 그다음에 미니어처 프리저보드로 한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50번드로 칠해 주어서 잔디 모스를 잘게 잘라서 모스를 깔아주면 이렇게 작품이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페어리 가든 커피잔 가든을 만들 거고요. 자, 이런 다른 방법으로 하나를 더 만들었어요. 이거는 손잡이가 위로 가게 디자인을 해서 지금 만든 작품이에요. 자, 먼저 아까 똑같이 붙여준 다음에 50번도 칠해서 모스를 잘게 부숴서 제가 뿌려줬어요. 자, 밑에다가 프리저버드를 청테이프로 감아서 붙여줬어요. 그 다음에 청테이프 붙인 자리는 어떻게 해요? 모스로 가발을 했습니다. 아까와 달리 이번에는 이제 의자하고 벤치, 세트로 해준 다음에 미니어처 프리저버드 화산석 같은 거를 먼저 붙여준 다음에 밑에는 이제 잔디를 깔아준 거죠. 50번드를 깔아준 다음에 칠해준 다음에 그렇게 카바를 해서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자, 위에 보면 그 손잡이 부분에 제가 저렇게 모스로 붙여서 제가 완성을 했죠.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작품은 또 하나 한번 제가 만들어 볼 건데요. 이거는 어떤 작품이냐면, 이제 눕히지 않고 세워서 그렇게 만든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해하는 방법도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커피잔 안에다가 조금 작게 오려서 박스를 넣어주고 글루건으로 붙여줬어요. 그 다음에 미니어처 집도 글루건으로 붙여주고 오공본드를 칠해서 길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글루건으로 사다리도 붙여줬어요. 지금 여기서 양쪽에 똑같은 그 조화예요. 근데 하나는 조금 높게, 하나는 조금 낮게 했죠. 그래서 왼쪽에 거는 제가 조금 잘라내서 잘라낸 부분은 밑에다 붙였고요. 밑에도 붙이고 반드시 집에 고정을 시켜주셔야지만 서 있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화산석을 붙인 다음에 조화를 붙여줬어요. 화산석을 붙여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조화나 프리저버드 같은 거를 잘 붙게 하기 위해서 화산석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화산석을 붙여놓고 그 옆에다가 조화를 붙여서 잔디를 오공본드 칠해서 잔디를 깔아준 다음에 그 미니어처 사람 하나 넣어서 완성을 윗부분은 지금 완성을 했습니다. 자, 완성한 모습을 한번 보시고요. 지금 아랫부분은 제가 화산석을 한 4개 정도 붙여주고 천사 미니어처를 먼저 글루건으로 붙여줬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화산석을 붙여주는 거는 우리가 뭐예요? 프리저버드 같은 걸잘 붙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오공본도 칠해서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잔디까지 깔아서. 그래서 이렇게 이쁜 작품들 여러분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밴드로 초대를 하는데요. 제가 밴드로 초대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미니어처 같은 거는 제가 밴드에다 올려놔요. 재료라든지 필요한 것들을 올려놓으니까 여러분들이 밴드로 한번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